새벽 배송 업체인 오아시스 마켓이 연내 강남권부터 빠른 배달, 즉 퀵커머스 사업을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초 배달 대행 업체인 부릉의 운영사와 합작 법인을 세워놨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자 단독으로라도 사업을 시작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정보윤 기자. 네, 정보윤입니다. 네, 오아시스 마켓이 새벽 배송 위주의 업체죠. 그런데 앞으로는 주문하면 몇 시간 내에 배달을 하는 빠른 배송도 곧한다, 이런 얘기인 거군요. 네, 오아시스 마켓은 올해 안에 강동과 송파, 강남권부터 퀵커머스 서비스를 시작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상품 주문과 동시에 배송을 시작하는 퀵커머스 특성상 도심의 소규모 물류센터가 필요한데요. 오아시스 마켓은 이미 강동구 길동역과 종합운동장, 반포 등 서울 세 곳의 도심형 물류 거점 확보를 마쳤습니다. 오아시스 마켓 관계자는 서비스 준비는 사실 거의 다 끝난 상태라며 연내 출시 의지는 확고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원래 이 퀵커머스 사업을 부릉을 운영하고 있는 메쉬코리아와 같이 하기로 했었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현재로서는 오아시스 마켓 단독 운영 가능성이 높습니다. 메쉬코리아가 경영권 매각을 공식화하면서 사실상 신규 서비스 출시가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앞서 양사는 지난해 7월 합작법인 V를 설립하고 퀵커머스 서비스인 V마트를 준비해왔는데요. 메쉬코리아가 자금난에 시달리는 등 상황이 어려워지자 1년 가까이 서비스 개시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오아시스 마켓은 라이브 커머스 방송 중 상품을 당일 배송하는 서비스인 오아시스 알파도 준비 중인데요. 이러한 신규 서비스 등과 연계하면 사업 확장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퀵커머스 사업을 단독으로라도 운영하는 것을 검토 중입니다. SBS 비즈 정보인입니다.